안녕하세요. 북극탄의 이상은 북극탄의 홍현호입니다. 네, 북극탄이었어요? 자, 오늘의 물가 바로 어떤 물가냐? 예. 시드부 물가예요. 조금 안 열었는데 냄새가 이렇게 나요. 현호 씨. 문규랑 저랑 어렸지. 현호 씨를 이제 속이는 물가였어요. 저를요? 예. 그래서 선택권을 드릴게요. 뭐요? 문규 씨를 속일까요? 아니면 현호 씨를 속일까요? 그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? 그러면 문규를 속이는 걸로. 문규는 지금 현호 씨를 속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한번. 네. 아, 진짜 치워요. 아, 예, 죄송합니다. 형 어디세요? 지금 상은이 집 가가지고 네네네. 만나서 가려고요. 저 여기 카페 앞에 와 있어요. 아, 벌써요? 아, 그럼 빨리 만나서 저희 갈게. 저희 다 와가지고. 네. 빨리 왔네. 그럼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현우 씨는 그럼 이제 가세요 이제. 네? 가세요. 끝이에요. 공부 차려서 왔어요. 그대로 현우 씨 속일게요 그러면. 네. Nope. 됐습니다. 알겠습니다. 토론을 갔어요. 예. 저는 이제 만반의 준비가 끝났습니다. 뭐냐? 바로 이제 이렇게. 아, 나도 고통스러울까봐. 그것 때문에 일단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솔직히 말하면 난 내 차여서 좀 이게 아쉽긴 해. 하지만 내 차보다는 이제 문규의 고통을 선호하기 때문에. 문규 마음에 드는데. 아, 숨이 안 쉬어지네요. 지도부. 2000 years later. 이렇게 머리 정리. 왔다. 자. 나 왔어. 야. 왔대? 아, 이거야? 와, 씨. 야, 카메라를 이렇게 가지고 그냥 아예 저쪽 하면은 현우를 옆에 앉히고 네가 뒷좌석 가야 될 것 같아. 아, 그래, 맞지. 오케이, 맞지. 그렇게 해서 아예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. 야, 냄새 맡아봤어, 이거? 아, 나랑 맡았지. 와, 진짜 근데. 아니, 그렇게 심하진 않아. 아, 그래? 그렇게 심하진 않아. 그냥 나쁘진 않아, 그냥. 개 심하다는데, 이거? 아니, 그렇게 심하진 않아. 나쁘지 않아. 괜찮아, 진짜 괜찮아. 좀 안 나는데? 그래. 아, 이거 봉지로 쌓여있어서 그래. 아, 그런가? 와, 이거 진짜, 야, 우리도 근데 참았는데, 와. 어떻게 참아, 이거? 뭐가? 우리 좀 이따가. 와. 아,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그거야. 와, 꽉도 맥. 이게 좀만 맡아 봐, 좀만. 와, 씨. 참았다, 진짜. 어때? 막고 있었어. 아니, 잠깐만. 아, 야, 이거 어떻게? 아, 문기야, 현우 갔어. 사실 원래 너뭘 가려고. 아, 현우 안 가고. 아, 자, 아. 빨리 샤워해.